와우, 심피디님. 이 햇살이 틀려. 이 새 봄이 오는가 봐. 입춘이 2월 3일인가 4일인가인데.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본 차량 어디로 가는 거죠? 지사요? 네,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출고될 차량 영상 담을 건데요. 어제 또 영상에 담은 차 있죠.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이 가져가시고요. 본 차량, ABP 차량인데요. 외장 쪽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상부에는 날렵한 디자인, 주행 영상 첨부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 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반사 필름. 끝!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유리막 코팅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되지 않은 차량. 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호화 럭셔리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해라. 본 차량 금액 포함, 튜닝비 포함 6,500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심피디님.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적 오픈을 했습니다. 늘 동일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피쳐 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룸에 출고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딱 목쿠션만. 왜냐하면 시그니처 옵션은 가죽이에요. 좋은 가죽이고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디럭스 리무진시트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어느 정도 버킷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버전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죠. 맞아요. 자, 일렬 쪽에 아트원의 특징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4K 영상 딱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새들 브라운 컬러 살펴봤고요. 문제는 2열부터입니다. 자, 7인승 1열 쪽 한번 살펴봤고요. 2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심피디님 비춰주시죠. 쫙 실내 쪽 저는 빠질 테니까 천천히 한번 비춰줘봐요. 바닥 쪽에는 평탄함인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시트 쪽 비춰줘보세요. 7인승 리무진을 타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렇게 2열이 릴렉션 포지션이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보면 시트가 뭐 성인이 탔을 때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몸을 받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이사이 들어가고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뭐 들어가지는데? 네. 오케이. 제가 짜자잔. 제 키가 몇이라고 하죠, 선배님? 173. 물론 더 키가 크신 분들, 자, 다리 끝이 지금 닿지 않죠? 예, 물론 더 키 크신 분들은 2열 의자, 요즘 2열 그 릴렉션 시트는 최대한 뒤로 빠진 상태거든요. 더 크신 분들은 다리를 좀 양보를 하든가 아니면 조수석에 사람이 안 탔다 그러면은 워크인 스위치를 통해서 시트를 앞으로 밀면은 뭐 190인 사람들도 충분히 타고, 오, 엄기사 갑시다. 뭐 당연히 자체 안전벨트 매줘야 되죠. 예, 이 정도로면은 뭐 그 비싼 뭐 300, 400 하는 뭐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전동 시트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은 물론 승차 모드로 다시 변환할 때도 그냥 한 방 원터치면은 언더소프트도 들어가주고 시트가 이렇게 정상적인 승차 위치로 옵니다. 야, 이건 정말 괜찮아. 뭐 순정 시트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은 뭐 거의 기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물론 뭐 아트원의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용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 정도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가성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 커튼 쪽 설명해야죠. 하대는 블랙으로 했네요.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했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은 당연히 이렇게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방음 효과도 있어요. 자, 개방시가 중요해요. 개방시에는 완벽 개방. 얼마나 중요하냐. 주름식 커튼은 거의 한 반 정도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이리무진 순정 주름식 커튼을 그냥 다 걷어내고 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당연히 완벽 개방되고 완벽 차단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와, 화질 오늘따라 나 선글라스 껴서 그런가? 너무 깨끗한데 고프로가 잘 비춰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비춰주시죠. 자, 센터함의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는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화려한 거는 좋아요. 너무 화려한 것은 잠깐이죠. 실제로 운행 중에 특히 야간 운행에는 이게 불빛이 밝으면 운행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는 사실.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의 특징 화려해요. 나름
디자인도 정말 물론 제가도 관여를 했습니다만 뭐 이런 디자인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곱 개의 금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ABP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딱 맞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없고, 그리고 안쪽에 프레임 구조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하이루프 뭐 AS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AS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톤에서 늘 강조하죠. 기본에 충실해라. 즉 순정 시트도 그대로 사용해라. 이 정도로 편하면은, 물론 9인승이 아닌 7인승은 버스 전용도로 사업자 부가세 공제 물 혜택이 없습니다만은 패밀리카로 개인들은 7인승을 타도 충분히 훌륭할 것 같아요. 왜? GV80이나 소렌토 등의 3열에는 앉지 못하지만 7인승은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 빠진 거 있습니다.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아트원의 자랑이죠. 어제도 기아 순정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를 했는데 비교 자체가 안 돼요. 29인치 대형 화면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도 있더라고요. 실시간 가입을 하면 실시간 방송도 볼 수가 있는 특징. 게다가 본 버튼만 딱 눌러주면, 누가 눌러놨네. 본 버튼만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화면 깨끗하다, 깨끗한 화면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의 기능적인 특징입니다. 디자인 기능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는 늘 기본에 충실하고 AS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조 그리고 2열의 릴렉션 시트 그리고 살펴봤고, 3열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갈까요, 심피디님?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심피디님이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영상 기온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뭐 이렇게 초호화 럭셔리를 강조하진 않아요. 늘 실용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라. 황제 차박 뭐 6인승, 황제 차박 4인승, 뭐 회전 시트,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전기 장치, 기타 전동 시트가 함인된 나라 장태에 들어가는 의전용 등등등 보면은 사실은 실용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본 차량도 역시 차값 포함 6,500만 원에 담긴 뭐 유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 쪽에는 3D 매트가 깔려 있고 3D 매트 안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즉 싱킹 시트를 펼치면은 GV80이나 소렌토 등 SUV 3열과는 달리 성인이 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트럭 공간, 적재 공간, 뭐 골프백 팍팍 실어도 돼요. 던져도 돼. 아, 던지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는 후석에서 비칩니다. 정말 멋있어요.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그리고 천정 디자인과 비교도 자주 해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빼면 뭐가 보이죠, 이게? 옷걸이. 원목 옷걸이. 야, 얘가 또 고급지게 하네. 아톤 마크가 딱 되어 있고, 호두나무 원목으로 옷걸이가 되어 있고, 또 다시 위쪽 비치면은 완벽한 차단을 해주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맞죠? 네. 게다가 딱 센터 쪽에 놓으면은 캠핑등까지 들어옵니다. 자, 주름식 커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개방을 하면 뒤에가 다 보여야 되죠. 근데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린다는 사실 답답해요. 예, 물론 차단 시에는 완벽 차단 효과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는 이렇듯 기본에 충실,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하고 뭐 요트 바닥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호화 럭셔리도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불황에는 나름 패밀리카, 데일리카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히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에서도 하이리무진이 나온다는 사실, 더불어 이쪽 차도 비춰주시죠. 이쪽 차 같은 경우는 또 잠깐 비추겠습니다만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이렇게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도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자,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환절기 때 건강 유의해야 돼요. 자,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앞으로 아톤 24 채널 자주 와주시면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피디님 고생했어요. 바이바이.